안녕하세요. 베란다 온도가 굉장히 더운데 밖은 어제부터 날씨가 풀렸죠? 오늘이 2월 27일인데요. 작년의 기온보다는 한 15일가량 늦게 날이 풀리고 있습니다. 봄꽃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베란다에 모아놓고 있는데요. 정말 빨리 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복수초는 이미 꽃이 지고 있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날씨가 다소 덜 풀렸기 때문에 어떤 건 심고 어떤 건안 심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철쭉이라든지 저 블루메트, 누운향 요 정도는 심어도 될것 같습니다. 수국은 좀더 놔둬야 될것 같고요. 작년 이맘때하고 비슷한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데요. 나무를 겨울 동안 사서 모으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사서 모으게 되는 이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판매자가 팔고 있을 때 사지 않으면 품절되기 때문에 그때 얼른 사놔야 돼서 그래요. 여러분은 봄 식물 어떤 거를 장만하십니까? 네, 저는 정원을 오래 가꾸기는 했지만 여전히 반복해서 거듭거듭 사는 것도 있어요. 식물 설명을 해드릴까요? 소스랑 남천은 오색남천이라고도 부르죠. 지금 밖에 두 그루가 있는데 너무 예쁘니까 하나 더 샀고요. 얘는 옵셉서드 남천이라고 1년 중 계속 와인색을 띠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짜잘한 식물들도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샀고요. 얘는 산자고입니다. 야생화지요. 그리고 수국들, 나무 수국들 종류별로 있고요. 그리고 얘는 습지 식물로 블루라곤인데요. 각시성남이죠. 사계절 잎을 달고 있다는데 습한 곳에 심어야 된다는데 저희 집에는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습한 곳이 없거든요. 물을 자주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는 은방울 꽃나무인데요. 검색을 해보고 정말 반했습니다. 하얀색 방울방울 조롱조롱 매달려 있는 그 꽃이 굉장히 기대돼요. 올해 필지 안 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물랑루즈 동백은 판매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주신 건데 꽃이 폈어요. 얘도 오늘 심어도 될까? 그리고 박새라는 야생화인데요. 이 박새라는 저는 새우란인 줄 알았습니다. 촉이 나올 때요. 근데 촉이 나오기 전에 왔는데 베란다가 뜨거워서 그 이파리가 활짝 폈어요. 그리고 철쭉들은 오늘 좀 심어도 될것 같아요. 이따 점심때 지나서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물로 된건좀더 미루기로 하고요. 여러분들도 봄 식물 심기 시작하시겠죠? 올해도요, 멋진 정원을 만드는 거 함께 시작해 보기로 해요.